미래창조과학부는 저소득층도 디지털 TV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17년까지 디지털 TV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국내 TV 제조사를 상대로 보급형 디지털 TV 선정 공모 절차를 진행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 디스플레이의 24인치에서 42인치 모델 8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급 대상은 디지털 TV를 보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나 지상파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으로 한정됩니다. 미래부는 특히 보급형 디지털 TV는 지상파 방송 수신 기능 외에 셋톱박스 없이 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고 덧붙였습니다.